자, 그러면 권순우 기자 전화로 연결을 해서요. 오늘 이슈에 대해서 짧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이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아마 잘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자, 새해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들어서 좀 죄송스럽네요. 네, 새해 어떻게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견 못 갔다 오셨나요? 아, 지금 가서 떡국도 먹고 세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건강한 우리 권순우 기자님.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떤 내용 좀 전해주십니까? 제가 그 올해는 오늘은 그 좀 음력 기준으로 새해 첫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전망 관련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전망을 그 경제 그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전망들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기업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얘기들은 좀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그 4분기 그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네. 기업들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올해 전망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실제에 관한 소식이군요. 예, 그렇죠. 이제 실제 그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올해를 보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사실 요즘에 코스피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봤을 때 저는 그 김수영 씨의 시 있잖아요. 바람보다 먼저 불이 아, 녹는다. 갈 때, 네. 아, 이게 뭐 미국이 뭐 인플레가 심하다 그러고 뭐 중국이 저성장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코스피가 유독 더 빠지는지 그게 참 답답한 상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하면서 전 세계가 다 빠졌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해 들어 10%가 빠졌고 코스닥이 한 15% 정도가 빠졌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 뭐 긴축의 핵심인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가 3%, S&P가 5%, 뭐 기술주가 급락했다고 하지만 이제 나스닥이 한 9% 정도 빠졌거든요. 그럼 한국이 오히려 좀 더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심지어 지금 전쟁 나게 생겼다 그러는 러시아 지수도 한 10%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코스닥만 거의 15%가 빠졌어요. 아, 우리 증시가 전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지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 지내는 동안 미국장은 좀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장이 열리면 음력 새해도 밝았으니까 조금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우리나라 상황이 참 좋으면서 좋지 않아요. 이게 최근에 그 1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네네. 월간 수출액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주력 품목 15개 중에 14개가 네.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 24%, 석유화학 40%, 뭐 기계 14, 철강 50 이 정도로 굉장히 수출 실적이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유독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좀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또 무역 적자 기준으로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1월에. 네. 네. 이게 원유, 가스, 석탄 수입이 159억 달러로 무역 적자의 한 두 배 정도.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사상 최악의 무역 적자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전망들을 한번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일단 순서는 자동차를 먼저 좀 살펴보고 네. 자동차와 연결돼 있는 전기차와 연결돼 있는 배터리 회사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회사들 이렇게 한번 순서대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고맙습니다. 예, 일단 현대차는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생산 차질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 기준으로 117조 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6조 7천억 원으로 2014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자동차를 볼 때 수익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이제 이른바 그 믹스, 제품 믹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 SUV하고 제네시스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비싼 차 많이 팔았다 이거죠? 예, 예. 근데 SUV하고 제네시스 비중이 52%를 기록을 하면서 오.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어요. 네. 이게 그 도매 판매 기준으로 보면 한 400만 대 정도를 이제 원래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4분기에 혹시 정프로님 배터리 관련 주식들 좀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업종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배터리 4분기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예. 근데 그 배터리가 4분기에 안 좋았던 이유가 그 자동차 생산 차질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네네. 이게 원래 그 현대차가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연간으로 한 400만 대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4분기에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좋으면서 11만 대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11만 대를 못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동남아 쪽의 코로나예요. 네.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얘기하면 보통 대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대만에서 반도체를 만들면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을 하는 거를 동남아에서 많이 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동남아 코로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11만 대 생산 차질이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4분기 매출이 좀 안 좋았던 겁니다. 근데 올해를 전망하는 거는 도매 판매는 한 432만 대, 11% 정도 늘어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결국 이제 반도체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1분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동차용 반도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네. 차량용 반도체. 네. 이게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지금 2만 명이 넘어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불편하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이게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한 2분기가 되면은 좀 점진적으로 수급이 좀 개선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네. 주문을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주문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족한 반도체가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좀 되고 있고 네. 이게 3분기부터 정상화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3분기나 돼야 정상화예요? 예예. 이게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장 가동을 해서 이게 실제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생산이 되려면 3분기는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거에 기반해서 올해는 매출이 한 13%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중에 하나는 네. 그 인도 시장에서 알카자르라는 SUV가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차예요? 예예, 우리나라 차입니다. 알카자르? 예, 현대차. 오. 이게 준중형 SUV, 그러니까 투싼 정도 사이즈 되는 차인데 네네. 이게 3열에 7인승입니다. 투싼 크기에? 예예. 아, 좀 좌석이 좀 좁겠네요? 아, 좀 좁긴 한데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력이 그렇게 높은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많고 하니까 좀 차량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7명이 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요거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고 또 인도네시아 공장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공장이 1월부터 이제 크레타라는 소형 SUV를 생산을 시작했고요. 네. 3월에 아이오닉5가 거기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기차 아이오닉5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건 최초인데 동남아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좀 건드려볼 만한 게 있고 그 지금 우리가 그 전기차 생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기차에서 이제 GV70 전기차가 새로 나오고요. 네. 아이오닉6 나옵니다. 아이오닉6는 세단 모델인데 굉장히 예뻐요. 6가 올해 나오나요? 예, 올해 나옵니다. 아, 세븐도에 준비 중이죠? 아이오닉. 예, 세븐도 준비인데 준비 중이고 세븐은 좀 대형 SUV이고 네네네. 아이오닉6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내연기관차 몇 대 파냐가 사실 요새 자동차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좀 충분히 많이 팔고 있고 가격도 되게 좋게 받고 있는데 주가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한 20만 원대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가 얼마나가 나가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올해 전기차 판매 목표가 한 22만 대 정도 돼요. 작년에 한 14만 대 정도 팔았는데 네. 22만 대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주가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이제 포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포드가 작년에 머스탱 마하2가 한 2만 2천 대 정도를 팔렸고 이게 F150 라이트닝이 내년에 판매 목표가 진짜 그 영끌해서 15만 대거든요. 근데 현대차 판매 목표가 22만 대라 그러면 이게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정도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나머지 전기차나 미래 분야에 대한 가치는 그닥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분야만 따로 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팔면 아마 현대차 시총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럼 도대체 그 포드하고 현대차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게 전기차 판매만 보더라도 올해 판매 목표만 보면 현대차가 더 많은 것 같고 요즘에 그 미국 자동차 회사 자동차 유튜버들 보면은 아이오닉5에 대한 평가가 꽤 좋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모델 Y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예,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아이오닉5 이제 올해부터 팔기 시작하게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근데 가성비 기준으로는 거의 뭐 그 저기 제일 벤치마크가 되는 차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이오닉5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근데 왜 도대체 그리고 왜 이렇게 현대차는 주가가 포드에 비해서 안 가냐? 네. 뭐 이거를 제가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게 일단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전? 예. 그러니까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네. 뭐 3년 목표가 됐든 5년 목표가 됐든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3년 내에 전기차 생산 능력을 연간 60만 대 수준으로 올려서 테슬라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여기에 배터리 수급 계획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SK 이노하고 포드가 좀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미국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아직 발표도 안 했어요. 이게 그것도 이제 수조 원대의 배터리 공장 짓는 계획들도 나올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비전 목표 제시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2월 9일인가? 2월 달에 인베스터 데이를 합니다. 그 현대차가. 현대가 네. 예. 그럼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발자 모집하느라고 뭐 GM, 포드, 다임러 이게 거의 요새 전 세계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모집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이제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그 임금이 좀 경직적이잖아요. 네. 화끈하게 개발자들을 모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인센티브 막 1, 2억 뭐 몇 억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좀 얘기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GM이나 포드는 실버라도라든지 F150 같은 픽업 트럭 전기차를 내놨는데 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할 때 그 세단 쪽은 세단의 수입이는 테슬라하고 직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지금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오히려 좀 GM이나 포드는 픽업 트럭 분야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많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픽업 쪽은 그래도 포드가 잘하지 않겠냐는 기대 같은 게 있고. 그리고 테슬라가 없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그렇게 좀 미국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까지는 못 가고 이제 뭐 배터리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배터리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SK이노도 13%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네. 때. LG는 뭐 분할 상장 이슈가 있어서 비교가 좀 힘들고 뭐 에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 내부자 거래 문제가 생기면서 30%가 빠졌고 LNF가 20%, 나노신소재 20% 굉장히 다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배터리 회사들의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있는데 그 최근에 어떤 매체에서 폭스바겐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안 가져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안 가져가고 있다? 예예. 예.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이게 사실 무근이다. 예. 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 4분기에 실제로 전기차 생산 차질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전기차 생산에서 굉장히 좀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아니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모든 회사가. 네. 예. 근데 또 배터리 3사도 4분기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배터리 재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만드는 대로 막 지금 다 팔려나가는 게 아니고? 예, 예. 지금 배터리 쇼티지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딱 분기만 보면은 단기적으로 4분기에는 이 반도체 수급 때문에 전기차 생산을 못해서 좀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4분기 실적만 보면은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다들 이게 좀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들을 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안 가져간다는 얘기가 이게 뭐 이제 화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랑 얽혀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배터리 회사들의 재고가 4분기께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회사와 배터리 소재 회사들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것이 네. 단순히 뭐 뉴스플로우가 안 좋고 여기 악재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재고 문제 때문에 조금들 그 단기적으로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배터리가 쇼티지인 건 맞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주가 측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장기적인 쇼티지가 맞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수급 차질이 생기는 거면 오히려 올해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이 전망하고 있는 거는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약간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3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하고 거의 비슷한 전망인데, 3분기 이후에는 좀 그 자신들의 수급 상황이 좀 풀릴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배터리 쇼티지가 그 재료단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요새 리튬 가격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작년 상반기에 리튬 가격이 80kg당 80위안이었는데 현재 한 350위안 정도로 4배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좀 친한 공급선이 없으면 구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 쪽에서 하는 전망은 일단 원재료 가격 상승은 완제품에는 연동이 돼 있대요. 네.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 올라가면은 배터리 가격은 또 높게 쳐준다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크진 않고 오히려 올해 증설이 되게 많을 거라 그럽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예. 네. 그러니까 소재 가격 상승하고 생산량 확대되고 미국 공장, 헝가리 공장 이게 상업 가동을 시작하면은 매출이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6조 원 중반대를 보는데 네. 이게 사실 근데 배터리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영업이익이 좀 안 좋을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급과 원자재 가격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들을 보면은 올해는 한 3분기 이후쯤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다. 매출은 2배 이상 나오고 하반기에는 한 4분기 정도는 BP를 맞출 수 있고 네. 그 이후 23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한 5%대 이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기자님께서는 이제 실적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동차 쪽은 실적이 한 3분기 정도 넘어야 조금 더 좋을 걸로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네. 실적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네. 회사들이 올해를 보고 있는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올해의 전망? 예, 제가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로 3분기 정도 돼야 수급이 좀 괜찮게 풀릴 거로 보는 네. 거고 배터리 회사들도 여기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1, 2분기가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3분기부터는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3분기부터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볼 때 네.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일찍 시작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회사들이 안 좋은 상황은 수급 문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네. 이 수급이 개선되는 거를 3분기로 봤을 때 네. 우리 투자자들은 언제부터 이것들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움직일 것인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가는 늘 또 선행을 하는 법이니까 예. 어떻게 갈지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아마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는 뭐 사실 좀 짧게 저희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뵙지 못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좀 길게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좀 죄송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잠시 전화 연결로 좀 내용을 좀 전해 드렸는데요. 충분히 준비하신 내용 전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과드리겠고요. 지금 미국 선물이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 연휴 때 많이 올랐던 거 우리는 이제 좀 덕분화했더니 미국 선물이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증시 개장 상황 잠시 후 우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네. 그죠?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